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어서오세요, 바다입니다. 오늘은 방울복랑금이랑 일본 춘맹 분갈이 하래요. 사실은 일본 춘맹은 여기 너무 웃자라고 못생겨졌어요. 이 화분에서 빼서 더 작은 화분에 넣어서 후치려고요. 얘는 처음에 제가 데려왔을 때 엄청 예뻤거든요. 예뻤는데 제가 병원에 가고 그때 수술하고 하면서 애들이 웃자라서요. 지금 엉망진창이거든요. 더 이상 웃자라지 않게 하려니까 여기서 붙이면 되긴 되는데 실은 이 화분이 필요해요. 이 화분이 필요해서 지금 이 화분에다가 방울복랑금 넣어주려 하거든요. 여기 왜냐면 이 똑같은 화분에 지금 호피복랑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딸맞춤으로 똑같은 화분에 방울복랑금 넣고 싶어서 분갈이 하려 합니다. 그리고 웃자락이도 많이 웃자라고 해서 집을 뺏어야 되겠어요. 집을 뺏어야지 여기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어요. 못생겨지면 퇴출. 버리지는 못하고. 아이고. 난립니다. 핀셋도 떨어뜨리고. 버리는 거는 그러니까 키우기는 키우는데, 왜냐면 얘는 진짜 색감이 진짜 예뻤었거든요. 그래서 버리지는 않을 거예요. 작은 화분에 넣어서, 엄청 작은 화분에 넣어서 붙일 거예요. 지금 원래 분갈이 하면 성장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진짜 작은 화분에 넣어서 붙일 거예요. 아이고, 잘안 나온다. 이 화분에도 오래 있었어요. 얘가 2월달인가? 3월달에 제가 데려왔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오래 있던 애랍니다. 뿌리는 진짜 잘랐어요. 여기 보면 뿌리가 화분에 이렇게 가득가득 들어있어요. 크기는 진짜 컸는데 이때도 많이 웃자라지 말라고 휴가토를 가득 넣었었는데 여기 보면 휴가토가 화분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웃자랐네요. 일단은 털어주고 털어서 보이시나요? 이렇게 작은 화분에 넣을 거예요. 이렇게 작은 화분에 넣어서 그냥 굳힐 거랍니다. 화분이 작으니까 일단은 뿌리를 좀 키를 줄일게요. 묵은 뿌리여서 잘 잘리지가 않네요. 이렇게 작은 화분에 속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방울복랑금은 화분이 너무 못생겨서 자리 차지도 많이 하고 생긴 것도 화분이 너무 못생기고 해서 호피복랑금이랑 같은 화분에 넣어주려고요.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얘가 색깔이, 여기 색깔이 조금 이상한데, 괜찮은 것 같네요. 얘는 등치에 비해서는 뿌리가 작네요. 뿌리가 얼마 많이, 굵은 뿌리가 없다 해야 되나? 화분에도 지금 파보니까 잔뿌리만 가득해요. 잔뿌리만 가득가득 있고 굵은 뿌리가 없네요. 이렇게 하얗게 실뿌리가 나기 시작하는데 홀라당 뽑아버렸답니다. 여기다가 꽃무늬 화분에다가 여기 방울복랑금을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크게 화분에 비해서 다육이가 커요. 그러니까 화분에 비해서 다육이에 비해서 화분이 작아요. 작은데도 저는 여기다가 넣을 거예요. 여기다가 넣어서 예쁘게 키워야죠.
요즘 계속 아무 말 대잔치 막 하네요. 왜 앞뒤 안 맞는 말을 계속 할까요? 앞뒤 안 맞게. 이때 자구들이 여기 바글바글 나고 있는데 내 작은 집을 줘서 원래 기존에 있던 집보다 지금 작게 가거든요. 작게 가는데 그래도 예뻐질 거예요. 괜찮아요. 항상 작은아버네 저는 넣었으니까요. 얘 수영이 지금 참 난감해요. 삐뚤거든요. 삐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저번에도 얘는 활짝 시킨다고 조금 고생했는데 얘는 뿌리 없이 제가 댕강 잘랐다가 여기 꼽아놨었거든요. 쿵쿵쿵 열심히 두드려주고. 이거 자구를 다 올리지 못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묻히고 알아서 빠져나오라고 조금 큰 애들은 뽑아 올려주고 많이 작은 애들은 묻어놓고. 제 생각으로는 얘들은 그렇게 해놔도 올라올 것 같아요. 여기는 생명력이 너무 강해서요. 일단 방울당금은 뚝딱 금가리를 했고요. 얘는 일본 춘맹이에요. 일본 춘맹. 키가 이만큼 자랐는데 밑에 애기들이 많네요. 솔직히 이거 저는 이렇게 앞에 돌출되는 이런 화분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작은 화분에 얘를 넣어서 뒤쪽에 둘 거거든요. 뒤쪽에 둘 거니까 화분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화분이 가려요. 다른 화분한테. 그리고 얘를 작은 데 넣으려고 폼 잡다 보니까, 폼 잡는 게 아니지. 작은 데 넣으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못생긴 화분이 나오게 됐네요. 제 마음에는 안 드는 화분. 잘 굳혀 죽이면 하면 돼요. 화분은 작은데 얘가 키가 크다 보니까 조금 건들건들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흙을 좀 다져야 되겠죠. 콩콩콩으로 모자라니까 이렇게 흙을 핀셋으로 좀 다져놓고. 여기가 자구가 있긴 한데 건들건들건들. 자, 고정돼. 오케이. 일본 춘맹도 요렇게 해서 1년만 굳힐 거예요. 이제 구박댕이 안 되도록 1년만 굳히면 예뻐질 테니까. 오늘은 방울 복랑금이 때문에 일본 춘맹이 집을 뺏겼네요. 여기 방울복랑금을 넣고 싶어서 이렇게 분갈이를 마쳤답니다. 이렇게 짝꿍 화분에 넣어주고 싶어서 저 일본 춘맹을 빼버렸어요.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바다였습니다. 안녕.